문장대까지는 3.5km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문턱을 넘어서서 그런지 단풍잎들이 울긋불긋해지네요. 속리산의 시골집 풍경이 정말 어리네요. 산행하기에 딱 좋은 아주 적당한 날씨입니다. 화북 분수에서 오전 10시대가 출발해가지고 약한 15km 거리를 7시간 만에 가야 될 그런 코스입니다. 종착지는 법주사 대형 주차장입니다. 오성 폭포 들입니다. 문장대 3.1km. 오성 폭포 높이 15m의 5단으로 층을 이룬 것이 특징인데, 예전에는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어 오성폭포라 불렸고, 폭도 주변에 오성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부를 수가 없다. 와, 저기 오성폭포 보이네. 이목고 부처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산나만상도 아니고 나를 수민산에 오게 한 나의 존재는 이 무엇인고. 성불사에 왔습니다. 코스모스가 꼬르가 아주 가을 분위기를 내고 있네요. 백두산을 주봉으로 맥을리와 백두대간 중심부에 속리산을 형성하였으니, 산의 형세가 용꽃잎처럼 돋은 8개의 대와 8봉우리로 감싸여진 불국 정토의 형국으로 된 성지이다. 속리산 천왕봉 원류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낙동강, 남쪽으로 금강, 북쪽으로는 한강을 이루니 우리 민족의 삶의 근원이 되는 물이 여기서 연원되어 흐른다. 팔대 팔봉은 이러하니, 문장대, 신선대, 학소대, 경읍대, 입석대, 백석대, 봉화대, 산호대 등이 있다. 천왕봉, 비로봉, 묘길상봉, 수정봉, 문수봉, 보염봉, 미륵봉, 관음봉 등은 팔대 보살님 화신으로 시연하신 불보살님의 청정도량이요, 법주법이 세간에 상주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여기 실바입니다. 실바인은 화북 주차장에서 1.7km 올라온 지점이고, 문장대까지는 1.6km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장대 600m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장대인 것 같습니다. 문장대 200m. 현재 11시 52분. 화북 분수에서 오성폭포 성불사 갔다가 다시 오성폭포로 왔어
쭉 이렇게 3.1km 이 구간을 통과해서 현재 위치 문장대 200m 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장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신선대로 해서 천왕봉 해서 이렇게 세심정으로 해서 법주사 하산하겠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네요. 문정대는 속리산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중 하나로 산 정상에 바위로 석대를 쌓아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봉우리입니다. 문정대는 본래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여 문장대라 불리었으나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속리산에 행차하였을 때 이곳에 올라 신하들과 강론을 하고 시를 읊었다고 하여 문장대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송리산 문장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로 황홀합니다. 신선대는 1.1km, 천왕봉은 3.2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천왕봉 신선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기가 칠형제 봉인 것 같네요. 아, 여기는 청법대입니다. 와, 산이 엄청 멋있네. 누군가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기 청법대부터 해서 저기 칠형제봉 이렇게 보입니다. 낙석이 되지 않도록 건물망으로 이렇게 꽁꽁 내어놨네요. 오후 1시 10분 신선대에 왔습니다. 문장대 1.1km 왔고 법주사 5.4km. 여기는 신선대 휴게소. 옛날에 여기 백두대간 갈 때 여기 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했는데 그때 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여기 경업대 600m, 천왕봉 2.3km. 자, 신선대에서 천왕봉을 향해 갑니다.
속에 경합된대. 멋지네요. 천왕봉 2.1km 남았습니다. 이 주변 경치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바위 참 멋있네요. 예, 입설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문장대에서 1.9km 왔습니다. 천왕봉 1.5km 남겨놓고 있고요. 이 뒤편이 그 입석대라고 트랭글에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위 굴이 하나 있네요. 지금은 무슨 바위 꼭 코끼리 같기도 하고 지도상으로 비롱이라고 하는데 아, 표지수가 넘네요. 트랭글이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비롱이라고 표시를 하네요. 등산로가 폐쇄되어 있지만은 저기 있는 저 암봉도 참 아주 거창합니다. 자, 문장대에서 2.2km 왔고 천왕봉까지는 1.2km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와, 손에서는 전망만 터지면은 그냥 비경이 드러나네요. 저기 보이는 저게 천왕봉 같습니다. 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꼭지 둥글둥글한 바위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오, 여기 또 신기한 경치가 있네요. 천왕봉 900m. 아, 여기는 뭐지? 천왕봉 600m 남았네요.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속리산 정상 천왕봉. 속리산의 암봉들. 천왕봉 주변 탐방로 안내. 대표산에서 시작하여 이곳을 지나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산파수. 천왕봉에서 떨어진 빗물이 백두대간 한남 금북 정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낙동강, 남쪽은 금강, 서쪽은 남한강으로 흐르는데 이를 가리켜 산파수라고 합니다. 날이 좋으면 북동쪽으로 월악산 영봉, 남쪽으로 득유산 향적봉, 서쪽으로 계룡산 정상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는 천왕봉에서 하산하여 법주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발할 때 오성폭포에서 문장대 쪽 길을 가지 못하고 성불사로 가가지고 좀 헤매는 바람에 시간이 좀 빠듯해졌습니다. 속리산 산 이름이 속세를 떠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법주사 4.5km 남았네요. 안내 산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등산하면은 몇 가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 그 산 들머리에서 날머리까지 차가 딱딱 거기에 대기시켜 놓기 때문에 가는 동안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가용으로 움직였을 때 하고 비교하면은 자가용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산악회 버스가 정시에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동편을 찾아서 올라오는
그런 수고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곳곳에 좋은 경치가 있으면은 구경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이 특수 방금 통한 곳이 상완 성문이라고 합니다. 새 심정까지는 900m, 법주사 2.7km, 그러면 3.6km. 철이 하나 있네요. 여 상화남. 자,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멋지네. 새심정 절구. 이 절구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기는 13세기, 18세기로 추정되며, 이곳 지형을 이용한 물레방아 형태로 곡식을 쌓아서 밭과 쪽과 곡조가 만들어졌다 한다. 송리산 새조길이라고 하네요. 자, 새조길로 목욕소. 마마의 피부병은 곧 완쾌될 것이니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 약사열의 명을 받은 물광태자가 복천함에 머물던 조선실대 임금이 세조에게 나타나 이 말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부병을 심하게 앓던 세조는 물광태자의 조언을 듣고 이곳에서 목욕을 하니 몸에 있던 종기가 깨끗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송리산 화보분소에서 10시에 출발해서 문장대, 신선대, 그 다음에 입석대, 비로봉, 천왕봉을 거쳐서 상화남,
쪽을 향해서 보주사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약 15km이고 시간은 7시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 50분에 안내산악회 버스가 보주사 대형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그 서둘러서 가야 됩니다. 오늘 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바라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그 소요되었습니다. 법주사 금강문을 통과합니다. 천안문. 천안문. 성인이 말씀하시되